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터러시. 아, 읽고 쓰기. 어이? 왜 이러지 이거? 잘못했네. 다시. 네, 수정했습니다. 자,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인데 in large national languages까지 커다란 국가적인 언어. 자, 국가의 언어. 언어에서의 읽고 쓰기는 자, 종종 the beginning, 시작인데 of educational process. 자면은 교육적인 과정의 시작이고 자, that 해석은 이 과정은 그래서 단수 동사 is, has 들어갔습니다. 이 교육적인 과정은 이끄는데 abandonment는 버려지다 버려지는 것을 이끌어 of small language 작은 언어에 국가적으로 한 언어를 쓰니까 작은 언어는 버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빈칸 넣기에 도에서 abandonment라는 버려지다는 단어 넣을 수 있습니다. 자, as a small language for out of use into forgetfulness 이렇게 끊었네요. 그래서 as는 시간절로 보면 되겠죠. 뭐뭐 할 때죠. 작은 언어들이 자, fall out 떨어질 때 자 사용이 떨어지는데 into 뭐로 forgetful forget이 까먹다죠. 그러면은 사장되는 것에 빠지게 될 때 없어질 때 자 전체 genres 장르 전체 장르인데 of oral tradition 하면은 말로 하는 전통 이야기들이든가 s 노래들이든가 혹은 epic은 서사시들이 자 epic rapidly 자 빨리 자 approach 수식해 주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묶어야 되네요. 자 빨리 approach 도달하게 되는데 extinction은 멸종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은 언어들이 없어지면 이런 게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자 only small fraction 많은 작은 부분 2분 아니고 부분이죠 fraction 조각만이 of 대원 아까 나왔던 전통 문화에 자, have ever been recorded 자 해서 them 쓰시는 거 어법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격으로 아니 목적격으로 them 썼고 여기서는 which나 혹은 whom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는. 자 왜냐면 접속사가 필요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 오직 그들 중 작은 부분들만 사실상 복수고요. 자 have ever been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으로 썼죠. 그러면은 기록되어져 왔다 수동 현재 완료 계속 중의 법의 수동의 1번 pp recorded 그 다음 set down도 set 3단 변화의 과거 분사 과거 완료 형태의 2번이에요 지금. 자면 set down 하면 책에 기록되다 자 3개가 아니고 책이죠. 책 속에 자, put down 놓여지다 set down이니까 기록되어져 왔다 그러니까 거의 없단 말이에요. 자, fraction이란 게 해서 아주 small amount 작다예요. 그래서 few 그냥 few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리고 tales captured in the books 그러면 이야기 자 이야기인데 과거분사죠. capture 되어졌던 capture 포착된 자 하면은 책 속에 포착된 이야기들도 자, when no longer spoken, pp로 써야 돼요. 더 이상 말해지지 않을 때. 자, 실제 주어는 tales가 주어였어요. 자, 이런 이야기들도 will exist 할 것이다. 그러면은 존재하게 될 것인데, as는 자격이었죠. 뭐뭐로서죠. 자, 미열은 단순한 그림자. 로서 작용하는데, 단순한 그림자면 더 이상 안 쓰이는 뜻이에요. of once vibrant tradition. 그래서 한 번은 왕성한 전통이었던. 예전에 잘 나갔던 거죠. 옛날에 잘 나갔던 것이 이제 단순한 그림자밖에 될 수 없다. 책에만 있으니까 안 쓰고. 자, 우리는 be likely to 동사 원형 썼죠. 그래서 경향이 있단다. 그래서 할 것 같다. 그래서 잃어버릴 것 같다. 자, 얼마 많은 것을. 자, entire 많은 것에 지금 동격이 1번이 자, entire 전체 세계적인 시야를. 자, 두 번째 S 들어가고요. 종교적인 자, 믿음들을 잃어버릴 것 같고 세 번째 observations를 자, 관찰
인데 사람에 대한 관찰들을 그냥 계속 가네요. 밑으로 내려가서 조금만 이렇게 가볼까요? 자, 기술들을 자 for how to domesticated animal, domesticated죠. 가축화. 가축화죠. 어떻게 가축화 시켰는지 동물들을에 대한 기술들을. 그 다음 맨 마지막 and cultivate plants, 식물을 경작하는지. 아유 큰일 났네. 경작하는지. 그리고 collective는 집합적인, knowledge는 지식, 지혜라고 해야 되나? 지혜라고 하냐? 그렇지. 어이지도 지혜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전체를 지금 중요한 거는 lose 할 것 같다는 거죠.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자, 그리고 we will lose 또 조동사 동사 원형이고 우리는 잃어버리는데 insight를 통찰력 그리고 잃어버리는데 into 전체적인 명사 들어가죠. How human fine tuned가 동사예요. 의문사 어떻게 인간들이 fine tuned 미세 조절 미세하게 조절했는지 메모리 기억을. 자, to preserve는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의 뜻으로 preserve 보존하기 위하여. 자, 그리고 여기서도 to 생략구조죠. 동사 원형이. 그래서 동사 원형이 2번 들어간 거고 여기가 동사 원형이 1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transmit는 전달하는지를 서사 이야기들. 서상 이야기, 서사적인 이야기들을. 자, 그래서 보존하기 위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서사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끝냈죠. 그래서 things, 어떤 것들인데 we lose,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요. with extinction, 멸종과 함께 작은 언어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보존을 하자는 거죠. 아무리 기술력이 발달해도 수천 년에 걸친 집합적 진행도 중요하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인디안이 언어를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눈물을 흘리듯이 우리도 사실상 알게 모르게 잃어버리는 게 많다라는 내용을 피키 씨가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수 언어들이 사라질 때 읽는 것.